자, 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윤입니다. 이번에 유한 킴벌리 기능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벤트 라이브 쪽에다가 넣었고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정지영상 저장을 하나 더 추가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작업으로 가서 여기에 보면 유한 킴벌리 라인 신호라고 입력을 해놨고요. 저희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정지 영상 저장을 할수 있도록 해놨고요. 다음에 사운드 재생, 사운드 방송, 그러니까 원격에 엑시스 스피커로 사운드 방송할 수 있도록 지금 설정해놨고요. 이벤트 라이브 이제 유한 킴벌리에서 원하는 기능이죠. 이걸 집어넣어놨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이제 딱 되고요. 또 저기 똑같은 카메라, 똑같은 이벤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 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나중에 이제 실제로는 이제 포장 상태를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정지영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찍을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화면 분할도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각종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지금 넣어놨습니다. 뭐 전체 화면도 넣어놨고요. 분할하면 16분할을 해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계속 한번 매겨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가장 최근의 영상이 1번 쪽으로 갑니다. 근데 좀 다른 분할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분할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요 분할을 선택을 하게 되면 좀 지워보실래요? 예. 자,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한번 매겨보실래요? 자, 진행해보세요.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제일 첫 번째 게 중간에 좀 크게 뜨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 또 매기게 되면, 자, 물컵으로 좀 한번 해줘보세요. 다른 영상. 물컵으로 한번 해보세요. 물컵으로 지나가보세요. 자, 물컵 나온 영상이 가장 일로 왔죠?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영상이 여기에 생기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넘어가게끔. 이 각종 분할 화면도 다 그런 형식으로 이제 이벤트가 발생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외에 만약에 기타 추가 필요한 기능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고요. 요건 저희가 현장에 가서 한번 잘 접목해서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